사경인의 친절한 주식과외 투자과외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자동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관심 좀 있어요, 우리 저도 선생님? 엄청 많습니다. 아, 그래요? 되게 좋아해요. 아, 오늘 아주 재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또 자동차 좋아하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움직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이재일 연구위원님, 유진투자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주가 1월, 올해 1월, 한번 피크 찍고 나서 현대차가 뭐 무슨 애플카를 이런 얘기 한번 있고 나서 고르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빠졌었죠. 빠지다가 최근에 잠깐 다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에 분위기 좋아진 이유는 뭐 병목 현상 요거 이제 약간 해소되는 것 같다 그거이십니까? 다른 게또 있나요? 일단 좀 주가나 이젠 업황 같은 것들이 바닥을 찍지 않았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글로벌리 봤었을 때 4월 달에 글로벌 장차 수요가 피크를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4월 달부터 9월 달, 10월 달까지 거의 6개월 연속으로 지금 판매가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젠 계속해서 좀 업황이 안 좋아졌었죠. 근데 네. 이젠 10월 달 이후부터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빚었었던 뭐 차량 반도체 병목 현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물류 관련된 병목 현상들이라든지 뭐 이런 공급망 교란 현상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네. 생산이나 판매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아니면 될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일단은 판매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10월 달도 좋지는 않았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이제 감소세가 나타났는데 9월 달에 비해서는 그나마 소폭 좋아졌다. 뭐이 네. 정도가 이제 10월 달의 분위기가 될것 같고요. 11월 달부터는 그래도 10월 하순부터는 이제 일요일에도 특근을 하면서 좀 피치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보다는 11월 달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12월이 되면은 연말이 되니까 좀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생산량도 많이 늘어나는 좀 네. 이런 그림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뭐 지난 얘기니까 좀뭐 이쪽에도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그 공급망 차질이 있을 때 네. 그건 도저히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까? 2분기 때 사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죠. 왜냐면은 5월달, 6월달 시점에는 대부분 이제는 좀 해소 국면에 접어들 것 같다라는 게 컨센서였는데 7월달 들어서면서 7월까지는 사실은 좀 여유가 있었죠. 이제 8, 9월달 가면 좋아진다. 이런 분위기가 강했었는데 9월달에 좀 급격하게 많이 상황이 악화가 됐습니다. 반도체. 반도체 이슈도 그런데 9월달 시점에 사실은 중국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있었죠. 뭐 공급망 쪽에서도 뭐 전력난 이슈가 그때부터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공급망이라고 한다면 그 자동차용 부품 같은 거예요? 맞나요? 부품뿐만 아니라 약간 운송 쪽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운송? 네, 운송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9월달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냐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수요 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상됐었던 그리고 예정됐었던 물량들이 갑작스럽게 지금 도착을 안 한다. 네. 그리고 예상했었던 물량의 절반 이하로 지금 공급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미국 내에서 좀 많이 호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례가 없었던 물량이 도착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물량이 갑자기 확 줄어든다든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다 같이 좀 네. 이제 그게 확산이 됐었던 이런 일이 9월 달에 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이제 최근에 감지가 되면서 주식이 다시 주가가 조금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근데 다른 나라 메이커들 차량 만드는 그런 회사들보다 우리 현차랑 기아가 이상이 좀더 저렴, 아니 저렴? 또 저평가받는 건 아닙니까, 혹시? 지금 사실은 생산 차질만 놓고 보면은 네. 글로벌리 봤었을 때 가장 타격을 적게 입은 게 현대차랑 기아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미국 내 업체들이 타격은 가장 심하게 입었지만 역으로 주가는 가장 좋았던 게좀 미국 자동차 왜 회사들 그러는 거야? 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사실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거의 독주체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본 업체들도 뭐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뭐 폭스바겐도 최근 한 한두 달 정도를 놓고 보면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 뭐 중국하고
그리고 한국은 이제 굉장히 부진한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동차 내부적인 어떤 업종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실 외부적인 어떤 이머징 시장에 대한 뭐 자금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복합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보다 우리가 더 나쁠 이유는 없었는데 그렇죠. 이머징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 조금 더 저평가받거나 아니면 이제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일어났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예.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뭐 그럼 그거는 설령 우리 현대차가 더 잘한다고 해도 그렇게 주가가 긍정적으로 가기 어렵겠네요. 어차피 우리가 이머징에 있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네. 그 부분도 좀 상당히 굉장히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업체들이 그러면 실적이 좋아가지고 어떤 주가 흐름이 지금 저런 모습이 나타나냐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 꼭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장 전체적인 수급 요인도 지금은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현대차가 지금 되게 좋아질 뭔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산 차질 정상화 요 정도가 가장 큰 호재입니까? 일단 가장 큰 호재는 네.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주가 많이 빠졌다.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수급적으로나 아니면 이제는 밸류에이션적으로나 좀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도 많이 좀 저렴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주가가 빠진 것만큼 이제는 또 매수 기회가 호기인 경우도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좀 과매도 구간에 접어든 것 같다라는 점이 이제 한 가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앞으로 좋아질 점을 보면은 그 11월 달에 제가 이제 특근 일요일에 특근을 하겠다. 네네네네. 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2분기 때도 그렇고 3분기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아진다 말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좋아졌던 월이 별로 없었죠. 계속 네. 지나면서 안 좋아졌었는데 네. 이번 10월 달 데이터 나오고 나서 11월 달에는 그래도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게 사실은 바로 이제는 11월에 이미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더라는 점에서 조금 그래도 이번에 신빙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신차 모멘텀 뭐 얘기하자면은 뭐 4분기에 크게 신차가 있는 건 아닌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구공 신차가 이제 에쿠스죠 과거 이름이 네. 신형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다 보니까 G90 네 G90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아 근데 G90 국내에서는 네. 뭐 최고 레벨 국산차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회사 법인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사가니까 그렇죠. G90은 이제 잘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해외에서는 G90 수요가 별로 없지 않나요? G90 거의 안 팔리기는 하죠. 네, 거의 안 팔리긴 네. 하는데 근데 사실 네, 제가 빠삭합니다. 네. 자동차는 네. 근데 현대기아차 수익에서 사실은 국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히트를 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 시장에 놓고 보면은 뭐 뉴스 플로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현대차랑 기아차가 지금 미국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선전하면서 판매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금의 트리거만 있어도 굉장히 네? 또 실적이 또 잘 나올 수 있는 뭐 지금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실적이 4분기 때 나오면서 네? 뭐 2분기나 3분기 때, 2분기 때도 실적 좋았지만 더 좋은 실적이 4분기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포인트는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저 미국에 지금 뭐 11%까지 우리가 점유율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현대차에 대한 그 미국인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져서 그랬다기보다는 미국 뭐 포드나 뭐 GM이나 신차 못 나오고 일본 차들도 신차 안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그나마 좀 나와서 신차라고 할 수 있는 차들이 우리나라 차들이 좀 그나마 공급이 좀 되니까 그래서 네. 일시적으로 11%까지 늘어난 거지 이게 계속해서 유지될 건 아니지 않냐는 불안한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맞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GM하고 포드가 올해 생산 차질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 시장을 가져가는 부분이 내년에 나타나겠죠. 네. 뭐 그 부분을 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봤었을 때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SUV나 이런 픽업 트럭이라든지 SUV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현대차 과거에는 세단 위주로 많이 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 시장에서 내놓을 만한 신차가 없었죠. 근데 지금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모델들은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뭐 팰리세이드나
아니면 이제 텔루라이드 이렇게 과거에 없었던 모델들이 더 많이 팔리면서 네. 포션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추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차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점유율이 같이 늘어나는 거라서 네. 어떻게 보면 일부분은 뭐 나중에 회수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과거 대비해서 높은 점유율은 그래도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동안 현대차가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점유율도 늘었지만 이른바 인센티브 차 한 대 팔 때마다 딜러한테 지급해야 되는 그 인센티브도 나름 이제 다른 데도 다 안 주니까 우리도 안 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다른 데서도 공급 정상 어느 정도 되고 이러면 그러니까 포션도 좀 줄어드는 것도 걱정이지만 거기다가 인센티브까지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수익률은 훨씬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 역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수익률이 좋아지는 측면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취향 자체가 많이 고급화가 됐습니다. 차량 대수, 아니, 한 대당 가격이 높아진 거죠? 한 대당 가격이 높아졌죠. 네네. 그리고 똑같은 차를 산다 하더라도 점점 더 고급 트림, 그리고 더 많은 옵션 사양들을 넣은 차들을 구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구조적으로 올라오는 ASP 상승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케팅 비용이나 인센티브 비용들을 축소를 해가지고 대당 수익성이 올라온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일단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인센티브가 올라가려면은 딜러들의 재고가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인센티브는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할인 판매를 하게 되고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지금 할인 판매를 당연히 안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재고가 거의 사상 최저치이고 3분기 말로 보게 되면 2분기 때보다도 거의 절반 이하로 지금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쓸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이게 회복이 되려면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가 돼야지 재고가 서서히 쌓이면서 이제 인센티브가 올라가는 국면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타나는 것도 내년도 하반기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완성차들 스탠스 자체가 워낙 원자재나 이런 쪽에서 코스트 푸시가 세다 보니까 가격 결정권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좀 전략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차량을 막 뽑아내가지고 시장을 다시 재고로 쌓아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잃으면서 시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컨센서스로 있기 때문에 네. 가격 결정권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지금 전략들을 다 펼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 가격 결정권을 가져오면 굉장히 이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예. 이미 그거를 올해 맛을 봤죠. 많은 완성차들이 이렇게 우리가 판매를 해도 옛날에는 차량을 다 만들어서 재고를 쌓아놓고 판촉 활동을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사전 예약이라는 형태라든지 온라인 판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써도 충분히 차가 판매된다는 거를 좀 깨달았기 네. 때문에 판매 관행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변한 부분이 있을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건 아마 이번 질문으로 이제 다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전 세계 뭐 총 다 해서 주식시장에 뭐 일경이라는 돈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그중에 자동차 분야 이쪽에 투자한 돈이 갑자기 뭐 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뭐 5천조에서 뭐 8천조 이렇게 늘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대충 뭐 자동차 쪽에 투자되는 돈이 뭐 예를 들면 그냥 선조라고 치면 그걸 이제 서로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GM, 포드 뭐 수많은 그 자동차 회사들이. 근데 지금 수많은 이른바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뭐, 네. 뭐 테슬라 이제 대표적으로 이미 다 성장했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 포션을 이제 잡아먹으려면 새로운 뭔가 자동차가 정말 히트, 예를 들면 그 전기차나 뭐 미래차 중에 이런 게 막 히트가 돼서 정말 현대차에 많이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 내연기관차를 정말 열심히 잘 팔아갖고 엄청나게 대수가 막 늘어나면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좋은 방향이 되겠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전기차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막 어디에서 이렇게 막 좋은 반응들이 막 나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네. 그러면 결국 그 수많은 자동차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다 가져가는 거에서 더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약간 수익 늘고 뭐 조금 더 판매될 수도 있고 이것 갖고는 안 되지 않냐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맞는 지적인 아유, 것 같고요. 맞습니까? 네, 아유, 맞는 맞습니다. 지적인 것 같고요. 조마조마 했네요. 네.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봤었을 때, 네. 미국 시장, 특히 미국 내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들, 테크 기업들, 뭐 이런 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가총액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현대기아차도 포함인데, 거기에 상응해서 시가총액이 같이 성장하긴 했지만, 그런 선도 업체들이 올라가는 시가총액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미미했던 거는 네네네,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될 거냐? 사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그런 기술적인 리딩하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이런 판매 증가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 완성차들이 갑작스럽게 따라잡을 수 있냐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는 좀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다만 그 테슬라의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카피하고 거기서 많이 배우고 하면서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갖춰 나가면서 어떤 전체적인 기업의 매력도를 그래도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는 그쪽으로 진출을 안 한 상태가 된다면은 네. 계속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내려가고 자금이 빠져 나왔겠지만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추면서 경쟁 상대로서 이제는 뛰어 오를 때에는 또 주가가 굉장히 또 많이 반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포드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주가가 한 80에서 90% 정도 연초 올랐어요? 대비해서 상승을 했죠. 올해? 네, 올해 더블 됐어요. 거의 두 배 올랐습니다. 포드는 전기차 한다고 하면서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두 배가 올랐고요. 네. 그리고 폭스바겐도 올해 배터리데이 행사도 하고 파워데이였었죠. 파워데이 행사도 하고 미래차 전략 발표하면서 주가가 쭉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니다. 근데 다만 이제는 요즘처럼 이제 테슬라가 막 이렇게 빛나고 있을 때에는 사실은 좀 이제 많이 그늘이 저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작년하고 올해 어떤 연초 이후의 흐름을 봤었을 때 네. 결국에는 수혜가 오기는 온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크게 많이 먹진 못하겠죠? 뭐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네. 예를 들어서 전기차 퓨어 플레이어냐 네. 아니면은 기존 OEM이냐 이런 거를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 기존 OEM 플레이어들은 네. 변동성은 작지만 네. 업사이드 자체는 그런 퓨어 플레이어들을 당연히 좀 못 쫓아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솔직히 안 바랍니다. 뭐 테슬라처럼 올라가길 바라지는 않는데 네. 예를 들면 뭐 포드만큼의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정도는 받을 수 있을려나 이런 생각? 그렇죠. 더블 정도? 네. 너무 좀 질문이 좀 그랬나요? 네. 그 부분은 네. 참 안타깝지만 네. 최근에 미국 시장의 독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미국에 있는 그 자동차 회사들이 한정 지어서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독일 업체들도 그렇고 뭐 그거보다는 좀 낫긴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독일 업체들이 그나마 수익률이 좋고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거의 이제는 선진국 쪽은 그나마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중국하고 한국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눌려 있는 네. 게 지금의 조금 어떤 수급 현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현대기아의 어려움이라기보다 한국 시장의 어려움인 것 같다. 그 부분도 분명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차를 만약에 제가 투자한다면 우리 연구원께서는 그러면 네. 현대기아 충분히 그럴 할 만하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굳이 왜 뭐 미국의 무슨 저 리비안 같은 거 하나에 그냥 폭스바겐 이렇게 나눠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는 글로벌리 구성하시는 것도 지금은 뭐 다들 이제는 다 액세스가 가능하시니까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뭐 이제 국내에 투자하시는 거에 대비해서 뭐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접근성이나 아니면 좀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뭐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글로벌리 이제는 뭐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들도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가 결국 잘 되려면 우선 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생산이 원활하게 되면서 이제 매출이 확대되고 매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중에서 뭐 마케팅 인센티브 비용 이런 것들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점유율 올라갔던 게 일시적이게 아니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이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지금 많이 댓글에서도 테슬라하고 비교하시지만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비교 상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퍼가 다르죠. 테슬라는 1000배 되나요 지금 퍼가?
1000배는 아니고요. 예. 한 200배 정도 200배. 이제 되겠네요. 네. 뭐 현대차는 한 9배, 10배 되고. 그렇죠. 그럼 이제 현대차나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장이 자동차를 테슬라로 본다라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나중에 그 테슬라를 따라서 그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라면 같은 이익을 내고도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예, 그걸 한번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싶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포드랑 GM하고도 주가가 좀 네. 많이 갈리는 모습이 네. 좀 나타났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포드가 주가가 왜 더 좋냐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는 일단 리비안에 대해 투자를 했던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제 리비안에 투자를 했던 게 이제 곧 있으면은 성과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포드랑 GM의 각각 이제는 자율주행 유닛들이 하나가 있죠. GM 같은 경우는 크루즈라고 하는 예. 게 있고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젠 그 AI 유닛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포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유닛을 이제는 자본시장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곧 이제는 캐피탈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계획을 언급한 데에 반해서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수익계열화를 하겠다. 뭐 좀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극명하게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을 덧붙여가지고 계속 이제 좀 비대한 구조를 만드는 거랑 그거를 스핀오프 해가지고 자본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이젠 자금을 회수를 하는 거랑 네. 요거에 대한 좀 차이가 있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수소차라든지 네. 전기차 브랜드라든지 뭐 자율주행 솔루션하는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연기관차 사업부랑 같이 붙여놓고선 덮어버리니까 이 밑에 있는 가치들이 좀 안 보이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뭐 전기차나 수소차를 각각의 개별 회사로 만들어서 상장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전체 시가총액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기차는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로 좀 독립을 시켰고 네. 그리고 수소차는 H2라고 하는 수소 솔루션 브랜드를 또 따로 론칭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길게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굳이 이제 브랜드를 론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다 분리 독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 대신에 이제 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분리 독립하면 저기 저런 것처럼 또 물적분 또 물적분 예. 이러면 또 현기차가 아니라 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가 있어서 근데 예. 지금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그걸로 인해서 부스팅 받는 효과보다는 네. 현대차의 밸류가 붙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네. 붙어서 가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큰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분리해서 이젠 작은 자본시장을 이용해서 현금화를 하겠다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적 분할하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무적 분할해서 화나게 만들어 사람들을. 네. 혹시 그 뭐 네. 이제 뭐 경영권 이슈 이런 건 이제 없죠? 더 이상 남아 있나요? 뭐가 또? 뭐 남아는 있죠. 왜냐하면 순환출자 구조도 아직은 뭐 그대로 살아 있고 네. 그리고 뭐 아직 경영권이 확립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살아는 네. 있지만 지금은 사실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 구조가 변하는데 먼저 적응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후순위 문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장별로 만드는 차 종들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 지금 막 그 특근이 시작된 그래서 막 더 많이 생산할 급하게 생산할 요 차종들이 대체로 뭐뭡니까? SUV 차종들이죠. SUV. 대부분가. 네. 뭐 소렌토, 뭐 산타페, 뭐 이런 친구들. 뭐 투싼, 뭐 그렇죠. 소렌토, 뭐 산타페, 뭐 펠리세이드, 뭐 이런 종들이. GV60은 반응 좋습니까? 전기차. GV60은 초기에는 약간 디자인 때문에 좀 안 좋은 반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이 생각보다 막상 보니까 네. 예쁘지 않다라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귀엽던데? 네, 네.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실물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전기차 전용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부가적인 어떤 액세서리라든지 뭐 이런 부가 장비들도 굉장히 좀 제네시스답게 좀 고급화된 모델들을 많이 선보였면서 초기 반응보다는 지금 굉장히 좀 반응이 올라와 있는 네, 네. 좀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약간 마칸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 뭐 색상이 약간 좀 문제였던 네. 것 같고 네.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좀 예쁘게 나오지 예쁘게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현대기아차 디자인은 확실히 예뻐진 것 같아요. 네, 네. 과거보다. 예, 예. 네, 잘 뽑고 최근에 뭐 네. 이상엽이라는 분이 저랑서
성함이 좀 비슷해서 이상형? 예. 뭐 하는 분이? 디자인 실장이세요. 네. 예. 아. 처음에 이제 피터 슈라이어라는 분이 계셨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코볼케라는 분도 계셨었고 그런데 지금은 네. 이제 이상형이 그분이 아마 까마로라는 자동차를 디자인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네. 하고 까마로? 예예. 예. 아.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되게 차가 예뻐진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전기차 얘기도 잠깐 좀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또 강세 중에 하나 있었던 게 수소차 아니었습니까? 수소 연료 전지차? 네, 맞습니다. 네. 그거 분위기는 한참 뭐 뜨는 것 같은데 요즘은 다시 또 잠잠한 것 같아요. 넥소. 넥소. 수소차 넥소. 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용차 시장보다는 상용차 시장이 굉장히 그렇겠죠. 좀 빨리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수소 비전 선포식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소차 그룹뿐만 아니라 뭐 SK라든지 뭐 효성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룹사들이 이제 그린 수소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겠다라는 플랜들을 많이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방향을 보게 되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운송 시스템 자체를 이제 탈탄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 지금 전기 트럭이 적합하냐 수소 트럭이 적합하냐 이걸 가지고서 좀 많이들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위스 쪽으로 작년부터 이제 액션트 FCV를 납품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올해까지 한 100대 정도는 보낼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1,600대 이제 유럽 쪽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7월 달에는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 이제 운송 시스템을 탈탄소화하는 거를 시증 사업에 들어갔는데 네. 현대차가 또 파트너사로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도 지금 FCEV를 보내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차 쪽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보급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수소 상용차가 이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전기차도 이제는 상용차가 나오다 보니까 뭐 굳이 이제 수소차가 필요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무게랑 그리고 충전 속도 요거 두 개가 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다임러 트럭이 대형 트럭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는 이카스카디아라고 하는 대형 트럭을 요즘 출시를 할 건데 이게 대형 트럭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배터리의 무게나 용량 같은 게 굉장히 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화물을 한 5톤 정도 덜 실어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배터리가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죠? 네. 배터리가 그만큼 차지를 하기 때문에 네. 5톤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5톤 차이가 나고 그리고 배터리 충전 시간이 한 90분 정도 걸리고 수소는 이제 한 15분 정도 이런 걸리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시간이 비는데 그거를 이제는 보충을 하려면은 추가적으로 트럭 운전수를 더 고용하고 더 많은 트럭을 이제는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운송 사업자들이 제일 난감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트럭 운전수를 추가로 고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대 운송 물량이 5톤 정도 줄고 그리고 충전 시간 길어지는 것 때문에 유휴 시간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더 배치해야 되는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니까 네. 그거는 비즈니스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다 비용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비용도 비용인데 지금 미국에서 사람 뽑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나 트럭 운전수는 이전부터 좀 쇼티지였던 맞아요. 상황이라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의 전기차나 수소차가 경쟁력이 없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 보면 현재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그와 관련해서 뭐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가 부족하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퍼포먼스는 네. 아주 크게 차이가 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뭐 폭스바겐이든 GM이든 뭐 현대 기아차든 대부분 비슷한 수준에서의 어떤 좀 시장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 메이커인데도 불구하고 테슬라한테 좀 많이 시장 점유율을 뺏기면서 전기차에서는 이제 테슬라한테 좀 상대가 안 되면서 좀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테슬라 외에는 거의 비슷하다. 근데 지금 일단 압도적으로 강세인 거는 좀 테슬라의 전기차 쪽. 하나만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현대 기아차의 그 전략, 다차종 전략이 사실은 차종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탄 수출 전용 차 뭐 종까지 다 합하면 네. 진짜 많잖아요. 네. 요게 이제는 좀 그러니까 시대가 좀 끝난 거 아닙니까? 예전에 뭐 도요다라든지 뭐 혼다 이런 데서 이제 그 다차종 전략으로 사실 전 세계를 굉장히 잘 적응했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막 모델들 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딱 필요한 예를 들면 테슬라와 비슷한 형식의 이렇게 집중적으로 소차종으로 그 차종들을 많이 범용으로 많이 쓸 수 있게 되는 이런 쪽으로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시기는 혹시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네. 바꾸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차종을 소비 시장이 있는 데서 갑자기 단축시키는 게 일단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네. 글로벌 업체들하고 대비해서 이머징 시장 쪽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라든지 러시아, 뭐 브라질, 뭐 동남아시아 지역 이런 좀 이머징 시장 비중이 큰데 네. 이 시장들은 사실은 특화된 모델들을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팔던 차를 그대로 갖고 가서 팔 수가 없는 시장들이기 때문에 좀 다품종 전략이 되는 거는 공략 시장의 자체가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좀 네, 그런 네, 측면이 네.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뭐 중국 같은 이제 어떤 대형 시장들만 놓고 본다면은 네. 테슬라처럼 하면 가장 베스트기는 합니다. 베스트긴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라고 하는 어떤 좀 브랜드 파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사실 당장 그게 현실화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 만약에 제가 차를 산다고 하면 이제 전기차가 예를 들어 정말 많이 깔리고 충전소도 진짜 많아지면 저도 이제 내연기관 차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어느 정도 그 딱 그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대충 언제쯤이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전환하게 되는 포인트라고 예상을 혹시 하시는지. 보통 이제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규제 환경 변화에도 상당히 좀 민감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는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 요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2025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년 단위로 해서 규제 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5년도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규제가 또 점프업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완성차들이 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 또 새로운 모델들을 쫙 내놓겠죠. 판매량을 네.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가 이제는 굉장히 좀 일반 대중들도 좀 마음 놓고선 좋은 품질의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뭐 지금 안 사신다면은 네. 또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좋겠지만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5년도가 되는 포인트. 네. 지금 2025년까지 또 충전소 확충 계획들이 쫙 들어갈 거기 때문에 2025년도 시점부터는 어떤 좀 전기차가 대중적으로 불편 없이 탈 수 있는 좀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기차 안 사세요, 우리 센터장님은? 저는 끝까지 내연기관차를 살려고 하는 게 제가 엔진 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엔진 소리 들으면 이게 네. 어디 자동차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돼서. 아 진짜 많이 하시구나. 예, 그래서 아 이 엔진이 어떻게 뛰고 있는구나 이걸 되게 즐기고 있어서 아~ 기통도 4기통 별로 안 좋아하고 6기통이나 8기통 정도로 아 그렇습니까? 네 물론 그런 차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냥 네, 네. 그런 차들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아, 겁니다 예. 아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네 근데 네. 이런 감성도 있는 분들도 적잖이 또 계신 것 있죠, 같아서 예. 아마 우리 예상들은 막 한 5, 6년 지나면 다 전기차일 거야 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버티는 분들이 끝까지 버티면 뭐 제 차가 더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빈티지 차가 될 수도 네네네. 있는 거고요. 예예. 응원하겠습니다. 예예. 네. 저는 이제 뭐 자동차 관련해서는 많이 좀 여쭤본 것 같고 우리 예. 센터장님한테 좀 시간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자동차 투자하다 보면 자동차보다 더 네. 중요한 게 부품인 것 같아요. 현재 부품. 이제 예. 부품 차가 그렇게 좋아지면서. 뭐 좋아지면서 이제 좋아지는 부품들도 있을 텐데 네. 핵심적으로 어떤 부품주들을 선택을 하고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핵심적으로 부품주들이요. 네. 일단 뭐 국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지금 시장 변화 자체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플레이어들이 있죠. 뭐 얼마 전에는 뭐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 큰 임팩트가 있었고, 뭐 리비안도 이제 곧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에 있는 뭐 리오나 샤오펑, 뭐 리오토 이런 업체들도 다 내년도에 캐파 증설 계획들하고 신무대 출시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는 오더를 내고 증설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존 내연기관차 플러스 알파로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OEM들을 뚫을 수 있는 부품사들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쪽에서 이제는 거기에서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무래도 만도가 될 것 같아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으로 어떤 R&D 뭐 연력이나 뭐 히스토리나 이런 걸 봤을 때에도 뭐 국내 전장 부품 중에서는 가장 이제 좀 앞서나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뭐 최근 들어서도 이제 수주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3분기 시작 발표할 때도 수주를 3분기 누적으로 9.2조 원을 받았다라고 했었는데 올해 연간 목표치를 3분기 때 이미 초과 달성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97%가 비현대기아차 쪽으로 받았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OEM들한테 좀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만도인 것 같아서 만도가 이제는 좀 거기에서는 좀 두각이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다양한 부품사들이 이제 납품 루트를 뚫고 있는데 뭐 대형사들만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한운 시스템 같은 경우. 특히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과점화가 많이 돼 있는 시장입니다. 글로벌리 봤었을 때 이제 뭐 한호 한 2위 정도 하고 있고 말레베어랑 이제 덴소 이 세 업체 정도가 이제 글로벌리 메이저 업체인데 덴소가 이제 일본에서 뭐 유럽하고 이 회사도 지금 전기차 시장하고 같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이 두 회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리 보면은 사실 굉장히 눈에 띄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앱티브라고 해서 앱티브. 현대 기아차랑 이제 조인트 벤처를 모셔널이라고 하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 회사 굉장히 좀 특이하게 원래 델파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사에서 소프트웨어 쪽 만 따로 떼어가지고 분리 독립시킨 분사시킨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설계 노하우, 소프트웨어 시스템 아키텍처 쪽에서 굉장히 앞서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가장 핫한 회사 중 하나죠. 뭐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고전 시스템을 이제 앱티브가 설계해서 납품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쪽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좀 글로벌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제조는 없어도 소프트웨어에서 강점 있는 부품사가 굉장히 또 밸류에이션이나 주가 측면에서 좋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자동차가 뭐 메이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기차가 이제 꽤 많이 포션을 늘어갈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또 바뀌는 부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뭐 더 중요해지는 부품들. 예를 들면 사이드미러 같은 건 요즘에 새로 나온 전기차들 보니까 그냥 카메라로 대체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맞습니다. 사이드미러 만드는 데는 별로일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오랫동안 차에 앉아 있어도 뭐 특별히 뭘 많이 안 해도 괜찮은 그러니까 소파가 아니라 의자? 시트? 이런 건 좀 더 편하고 고급스럽게 갈 것 같기도 하고 딴짓 별로 안 하면 혹은 뭐 이렇게 좀 잘 눕는 저기 시트라든지 그렇게 좀 중요도가 더 강조되는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네, 있습니다. 일단은 그 유리 쪽을 말씀드리면은 유리 차량 유리 왜냐하면 사이드 미러도 결국에는 유리거든요. 강화 유리가 들어가는 거죠. 사이드 미러 쪽도. 그래서 이제 사이드 미러가 카메라로 대체가 되는 건데 뭐 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해서 좀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차량의 정숙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유리의 차음 성능 이런 거에 좀 좌우가 되다 보니까 유리는 최근에도 계속 좀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고요. 뭐 이제 KCC 글라스 거기서 이제 자동차용 유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KCC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도 뭐 실적이 나쁘지 굉장히 좋았었고 그 회사가 뭐 건설 쪽으로도 하지만 이제 자동차용 유리 쪽으로도 또 고마진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엠시넥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메라 유리 쪽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는 수혜를 보기는 보는데 이게 워낙에 이제는 핸드셋이나 좀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들이
굉장히 좀 커가지고 네. 자동차용이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데 당장에 막 이제 아주 큰 포션을 차고 하지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뭐 사이드 미러 쪽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차량에서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갈 카메라. 거기 때문에 그런 차량용 카메라 하는 업체들 뭐 엔피넥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죠. 뭐 서현이아나 두얼 같은 회사들도 이제는 차량용 내장재를 하고 있는데 두얼이 네. 의자죠. 시트죠. 의자 예. 시트 쪽이죠. 예. 뭐 시트 천 커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소재 쪽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서현이아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림 같은 걸 위주로 많이 하는데 내장재도 이제 분명히 이제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물 같은 경우에는 물량도 이제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P하고 Q가 지금 많이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급화 추세가 되면서 물량까지 올라오면은 확실히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좀 이런 업체들이 또 그런 업체들 아닌가. 네. 뭐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뭐 암레스트나 네. 뭐 이제 뭐 헤드레스트 뭐 이런 거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이제 수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무슨 저 소음 잡는 이런 게 엔진 소음 잡는 뭐 이런 거 만드는 데가 예를 들어 정말 잘 됐었다면 고급차들은 그게 반드시 필요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모터니까 뭐 그렇게 엔진에 엔진도 없죠 이제. 그런 데서 소음 잡을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엔진 소음은 그런데 그 엔진에 소음이 없는 대신 이제 파열음이라 그러죠. 차가 올라오는... 주행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차량용 유리 쪽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엔진 소음은 오히려 차음제나 흡음제를 엔진 이제 룸에다가 네, 넣어주는 네, 부분들을 이제 좀 수요가 줄어드는데 네. 외부 공기 뭐 풍절음 같은 거를 잡아주는 거는 더 이제 꼼꼼하게 해줘야 돼서 뭐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수요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본적으로 지금 부품 중에서는 크게 세 가지 트림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우선 일단 차가 되게 고급화가 돼 있고 사실 좋은 차부터 고급화되면 그게 밑에 차까지 계속 내려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네. 좋아지는 기업들이 뭐 지금 서현이와 아니면 두올 현대공업이라든가 네. 아니면 KCC글라스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고 또 이제 현대차에도 납품을 하지만 글로벌리 납품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 그게 만도 한운시스템 같은 기업들 또 앱티브 이런 정도로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뭐 이런 기업들 이렇게 많이 보면 잘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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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우리 부품사들도 네, 예. 네, 또 잘 변신을 잘 하고 있으리라고 또 믿겠습니다. 여튼 좀 정리해서 우리 연구원님께서 자동차 이쪽 산업에 투자하신 분들께 끝으로 좀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4월 달 이후부터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접어들면서 네.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10월 달부터 11월, 12월 달까지는 그래도 지난 2분기, 3분기 대비해서 좀 업황이 바텀아웃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힘든 기간을 좀 지난 뭐 한 반년 동안 이렇게 좀 견뎌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래도 좀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개선되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도 될 만한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대기아 차에 투자 만약에 제가 지금 하고 있으면 네. 굳이 뺄 필요는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럼 여유작을 쓰면 좀 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내죠? 네, 맞습니다. 냅니다. 네. 사실 아까 워낙 싸다고 말씀을 하셔서 밸류에이션상으로는 뭐 네.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재일 연구위원님과는 이 정도로 우리가 네. 마무리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위원님 유진투자증권은 네. 어떤 게 제일 좋은 회사입니까? 유진투자증권은 네. 시멘트가 좋죠. 시멘트 죄송합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은 고객을 네. 최우선으로 하는 증권사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네. 최우선으로 하는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위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경기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기술 독립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일상과 이제 현실이 된 우주까지 미래 산업을 주도해가는
경기도의 결정적 한 수. 앞으로도 미래도 경기도. 경기도 미래기술학교에서 디지털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아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아,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아침 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아, 한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누스 아직 안 쓰세요? 연간 930만 개 판매, 전 세계 80만 고객의 후기로 검증받은 세계인의 침대 지누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을 상자 속에 담아 전합니다. 이야, 지누스 역시 편안하구만. 이제 수면에 투자하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리빙 원더 지누스. 네, 사실 주식 투자 주식시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테이퍼링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건 이제 딱 해소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 나왔잖아요. 네. 계획이. 그럼 네. 이제 별 걱정할 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어떤 시그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더 투자하는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그 테이퍼링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걸 보면 네? 굉장히 좀 유연하게 열어놨어요.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테이퍼링을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네네네.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로로 실제 갈 수 있을지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지금이 정점이고 뭐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내년 하반기 되면 정상 수준으로 회귀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깨지게 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네? 4분기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 그럼 뉴스 나올 때마다 뭐 이렇게 실업률 같은 거 이런 지표를 좀 더 유의 깊게 살펴볼까요? 예, 이제 경제 지표들 많이 봐야 되는데 네. 뭐 최근에 이미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은 생각보다 많이 꺾이고 있어요. 네, 네. 뭐 대표적인 게 BDI 지수라고 그래서 발틱트코인의 건화물 지수도 많이 꺾이고 있고 네. 철광석 가격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최근에 이제 유가도 조금 내리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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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많이 억눌렀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내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이선희 센터장님을 사실 뭐 매일같이 뵈면 뭐 자주 여쭤보면 되는데 또 오랜만에 뭐 주에 한 번 뭐 이렇게 오시니까 네. 오실 때 꼭 이런 거 좀 체크하고 네. 여쭤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또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여쭤봤습니다. 네. 네. 우리 센터장님 오늘 어디 뭐 미팅 가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예. 느낌이 뭐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냥 오랜만에 약간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왔더니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예. 네. 자,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과 함께한 11월 4일 목요일 저녁 퇴근길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우리 센터장님은 어디 댁으로 들어가십니까? 아닙니다. 아, 좋은 저녁 공부하러 갑니다. 예. 아, 그러세요? 예. 하, 역시. 공부가 취미라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공부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자,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 공부 많이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내일 언제 오시죠? 다음 주 다음 주에 예, 예. 다음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선엽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백브리핑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 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